has become my father. Jesus is my savior. I am a child of God. 우리의 소원이 되어주지 말고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를 드리면 부모가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까?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림으로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의 감사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으므로 건국 300년이 조금 넘는 미국이 역사상 최대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감사절을 지키게 된 이유는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해 영국의 청교도인 102명은 영국 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작은 범선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 달이 넘는 항해를 했습니다. 태스양의 거친 바다 물결에 조그마한 100톤 가까운 범선을 타고 구사일생으로 그들은 11월에 북미의 동부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미국 해안에 도착한 후 항해 중에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일곱 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급여라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둘째, 아주 느린 속도였으나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준 것을 감사했고, 셋째,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했고,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했고, 다섯째, 여자 몇 명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했고, 여섯째,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 못하고 방황했으나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점으로 상륙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일곱째,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에도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 믿음의 선조들이 감사하는 신앙 위에 나라를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했더라면 그 나라는 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감사가 국가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베푸는 것입니다. 불평은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지옥의 본질은 바로 불평입니다.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 지옥에 가보면 그곳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만 꽉 들어찬 곳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본질이 불평이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불평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귀는 없는 것을 지적해서 늘 불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 자신은 하나님이 지은 최대의 영광을 누리는 천사였습니다. 루시퍼로서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천사장인데 하나님이 못되었다는 것을 불평하고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마귀가 되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자기 분수도 알지 못하고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탐욕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두 조상을 바라보면 모두 다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바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아담이 왜 시험을 받았나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극진근심이 전혀 없는 낙원에 있었는데 낙원에도 불평이 있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샘을 내어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지 않느냐. 불평을 넣어주십니다. 이 불평에 귀를 기울인 하와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구나.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면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샘이 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자 곧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늘날 저주받은 땅에서 후손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 조상인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40주 40야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줄였습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배고프지? 이렇게 배고픈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너무나 야속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이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불평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마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께 또 찾아와서 유명해지고 싶지 하나님이 너를 유명하게 만들지 않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람의 몸을 쓰고 인생으로 왔지만은 유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지 않느냐. 스스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유명해져라. 높은 표층탑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상큼 내려오면 사람들마다 박수갈채를 치고 너를 따라올 것 아니냐. 유명해져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유명하게 안 만들어주니까 하나님 따를 필요 없다. 너 스스로 유명해져라. 그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큰 산 위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천하 영광을 다 가지고 싶지. 보아, 저 아름다운 도시, 저 활락, 저 권세, 저 능력 가지고 싶지. 하나님은 안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보내놓고 안 주지 않느냐? 내가 줄 수 있다.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 뭐든 주겠다. 불평을 심어놓아서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때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가 심으려고 하는 불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심어서 마음을 열어놓고 들어와서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진행물인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지요. 마귀는 항상 없는 것을 지적해서 감사부라는 불평을 말하게 합니다. 불평은 마귀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는 원수 마귀도 언제나 오면은 큰 것으로 낭패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불평하게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는 언제나 와서 우리에게 불평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 애굽 군대가 오니까 우리를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장례 지내려고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해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살 걸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쓴 물을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어서 배불리 먹게 해준 것입니다. 르비딤에서는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지체하니까 우리를 지도하는 모세는 어땠는지 모르겠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디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 영양실조가 돼 못 살겠다고 원통하고 불평을 말했습니다만 주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다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주 40야 정탐하고 와서 열 명이 무시무시하게 그 땅을 악평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처의 원망불평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도와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일일이 찾아가면서 원망, 불평, 탄식하다가 하나님이 참지 못할 정도로 괴롭혀서 버림을 당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 한 1세대는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들을 시험하는 마귀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항상 불평을 유도합니다.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무장이지만은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는 춤을 춘다고 말했었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면 아내가 마음속으로 춤을 추어요. 영화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여보 정신 참 잘났어. 아주 내 남편 1등이야. 뭘 그런 소리 하노. 그러나 마음속으로 춤을 춘다고. 영화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하나님조차도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사람도 영화로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조차도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화로워져서 그래 참 좋은 자식들 내가 주었구나. 오냐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면 구하기 전에 이미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사와 찬양의 처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세요.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끝없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늘나라 올라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영원한 감사와 찬양의 처소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은 구척과 꿀이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행복이 넘쳐 흐름으로 어느 곳에 가나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찬양의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 중에 와 계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을 보좌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주는 거룩하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나님 보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양하면 마음속에 하나님 보좌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찬양하면 가정에 하나님 보좌가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찬양하면 교회에 하나님 보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과 말씀에 의해서 이길 수 있지만은 아예 마귀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귀신이 들렸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겹치면 사울이 막 고통스러워서 발버둥을 치고 야유하고 고함을 치고 했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게 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니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편안해지고 상쾌하고 낫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찬양 앞에 견디지 못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쇠고랑에 차여있는데 맞은 데는 쓰리고 아프고 밥도 못 먹어 배는 고프고 밤중에 괴로운데도 그들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철고랑을 철경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그 죄수들이 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서 귀를 기울여 듣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하느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제수들이 다 듣는데 하나님이 찬송에 너무나 감동해서 빌립보 옥터를 뒤에 흔들어버리니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제수들이 차고가 다 풀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에 대한 것입니다. 찬송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쇠고랑을 끌어버리고 원망, 불평, 탄식, 미움, 저주를 다 끌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해방을 시키는 것은 찬양이고 우리를 속박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면 개인도 속박되고 가정도 속박되고 국가도 속박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해방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해방시키고 고통을 대해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는 것이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천당이란 뭐냐?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 데가 천당인 것입니다. 천국을 어디에서 체험하느냐? 마음속에 기쁘고 좋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 시기, 질투, 절망, 좌절, 우울증, 고통이 있으면 지옥이지요. 지옥과 천당이 장차 체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여 마음의 평안과 희락과 화평과 즐거움이 있으면 천당이죠. 그런 마음, 그런 가정, 그런 생활이 이미 천당을 체험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천당에 가지요. 마음에 독한 시기와 분노와 원망, 좌절, 절망만 꽉 들어찼다면 이미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지옥 본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04편 100편 4절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지라는 말인데, 감사하면 천국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면 하나님 궁진에 들어간다고 말했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영적 세계니까. 그러나 감사하면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계시니 생명이 넘치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마음에 참 놀라운 평화가 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흥은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 평안, 만족, 즐거움, 이런 천국이 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충만할 때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할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자녀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아요. 캄캄한 밤중에 허덕이고 살다가 취생 몽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용서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죽음이 다가오면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얼마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칩니까? 우리가 사망의 엄습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돼요? 나는 못나고 죄 많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같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로 3절에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길에는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을 길러보면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받은 복을 세하지 않고 자꾸 안 받은 복만 자꾸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는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전부 못 해준 것만 자꾸 헤아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를 하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오. 성경에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말하기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여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 찾지 마세요. 우리가 없는 것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늘진 곳을 찾으려면 나무 밑에도 그늘이 있고 다리 밑에도 그늘이 있고 지붕 밑에도 그늘이 있고 사람 옆에도 그림자를 찾으려면 어느 곳이나 있어요. 그러나 햇빛을 찾으려면 광장에서도 햇빛이 비치고 길거리에도 햇빛이 비치고 집 밖에도 햇빛이 비치고 산 밑에도 햇빛이 비치고 햇빛을 어디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실 것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가진 것 위에 하나님이 더 보태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만 있으면 우리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요사이 집값 때문에 희비상국입니다. 그러나 30대, 40대에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며 50, 60대에 제법 근사한 4, 50평짜리 강남에 아파트라도 하나 가지면 어깨가 으쓱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집 얼마나 갑니까?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간하면 80이요, 그 후에는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최자칠 금식기도원에만 가보면 그곳에 묘지가 있고 그곳에 또한 납골 땅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 다 내 밑에서 설교 듣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평신도 구역장, 지역장, 교구종들 얼굴이 훤한데 지금은 다 고요하게 누워 계십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고 난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없어지면 괜찮겠는데 사람은 죽고 난 다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이 육체를 옷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덩어리인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벌 받음으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당에 집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넘치는 천국집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강남집이 아닙니다. 강북집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진 집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히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을 주님이 예비해 놓았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젊을 때 목사님께서 천당 이야기하면 아직 새까맣다 나에게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70이 넘으니까 굉장히 가차워요. 저 건너편에 있는 집 내 눈에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천당집이 가차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집이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가다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또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자고 나면 건강하고 자고 나면 깨끗했는데 피곤이 쌓이면은 자고 나도 잘 일어날 수가 없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늘 천당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죽음을 생각하는데 천국에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면 주님이 와서 내 손잡고 영원히 살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찬지 몰라요. 만일 천국이 없다면 죽음이 가차올 때 얼마나 당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요. 오늘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내일이 캄캄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육신의 집을 떠나가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집 없는 방랑자가 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았었으니 천국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밝고 맑고 환하며 희망지게 하며 모든 주위를 기쁘게 합니다. 감사하는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하는 아내는 남편하고 자녀들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만나서 감사를 하면은 아주 그 친구와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늘 흠집내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같이 살면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예 초가집에 산나물을 먹고 살더라도 불평하지 않은 아내와 살면 행복하고 고기가 가득하게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입어도 불평하는 아내와 살면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감사와 불평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감사하면 엔돌핀이 생산하여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웃을 때마다 몸속에 엔돌핀이 나와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고 몸의 저항력을 강화시켜서 감기도 안 들리고 암도 안 걸리게 한답니다. 감사가 그렇게 만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정과 사회는 건강하고 발전하는 가정과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돈 들지 않지 않아요. 특별히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졸업장을 타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단순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마귀의 폐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